방부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부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부방 보니까 야 진짜 좋은 내용 많아. 배울 것도 많고 개몽적인 내용도 있고 진짜 좋아. 함께 보자라고 자랑해 주시는 건 방부방을 도와주시는 길이고요. 더 깊은 내용은 우리 옥스윙 아카데미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골프 수준은 팍팍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입니다는 비스포크 데님,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뭐 좀 핫하게 달구고 있죠. 빅토리 G 장갑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온몸이 나이키, 나이키와 함께하는 인생 10년차 나이키 골프와 영혼까지 함께한 옥선생 방보방입니다. 자, 오늘 제목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티박스를 최고의 경연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첫 티샷을 준비할 때 첫 티잉그라운드나 티박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, 고객님 티박스는 한 분만 올라가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. 그쵸? 그런데 대체로 이제 긴장도 풀 겸 또 그날 즐겁게 이 사람들 만나서 기분 좋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, 아유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하면서 이제 다 이소 집행이 또 집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골프에 집착한 그 분들도 여러 계시잖아요. 그럼 거기서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휘둘러요. 다 올라가서 왜? 이 카트 도로에 있으면 이거 까지거든.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해요.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각 골프장마다 이렇게 몸 풀 수 있는 곳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.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해요. 이 티박스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 방법방을 촬영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. 첫 번째 티박스와 마지막 들어오는 그린 쪽은 굉장히 조경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신경을 쓰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서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좀 저는 너무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, 거기에서 전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전부 연습 스윙을 하고 있어. 그냥 네 명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지근지근 밟고 다니면서. 그런데 거기에서 좀 순서껏 아니면은 정해진 구역에서 제발 연습 스윙을 했으면 좋겠다. 왜?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. 근데 교습가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피해 다닐 수 있어. 왜냐면 대충 골프채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그 골퍼마다의 패턴이 보이고, 그리고 어떤 습관이 있고, 여기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. 딱 시샷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. 그래서 아 저런 스타일이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을 하면서 피해 다닐 수가 있는데, 그냥 그 올라가가지고 네 명이 그냥 동서남북으로 서가지고 거기서 막 거기 무슨 뭐 청룡 백호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태왕사신기 나왔던 그런 거 뭐 그런 거 하고 있나, 아니면 사천왕이야? 거기서 왜 다들 그러고 있어? 그러면서 공을 왜 똑바로 안 쳐? 그렇게 연습들 열심히 하면서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습도 순서대로, 그리고 몸은 미리 풀게 되어 있는 장소에서 풀고, 티박스는 그래도 남의 집이 좀 남들이 우리가 돈 냈으니까 마구 파는 게, 아 그럴 것 같으면 첫 번째 홀부터 그냥 아이언으로 빡빡 파고 다녀버리든가. 그렇죠? 근데 우리가 지킬 에티켓은 지켜가면서 골프를 즐기게 되면 굉장히 골프가 재밌어집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방부방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연습을 한 상태에서 전부 또 동반자들이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시끄러.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할 말들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떳떳한지, 이게 친하게 얘기하다가 티샷 들어가면 좀 조용히 좀 해줘야 되는데, 야 너 조용히 좀 하자고. 이럴 순 없잖아요. 셔터를. 그럼 딱 이렇게 치면은 본인이 떠들어가지고 잘못 나간 거는 생각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오 하나 더 쳐 하나 더 쳐 왜 하나 더 쳐 지금 시간 밀려 죽겠는데, 첫 홀부터 하나 더 치기 시작하면 그거 18홀이면 14개는 더 쳐야 되는데 그 밀리는 시간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그 뛰어다니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? 그래서 연습 스윙할 때는 철저하게 연습 스윙하라고 정해진 데 가서 연습 스윙하고, 첫 번째 티샷은 가서 살리는 가서 살리는 가서 살리는 티샷을 한 후에 정말 즐거운 라운드를 동반자들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날의 골프는 굉장히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연습은 반드시, 몸 푸는 건 반드시 티잉그라운드 위가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몸을 푸시고 티박스를 보호할 수 있는 골프장의 잔디를 아낄 수 있는
그런 멋진 골퍼가 되시기 바랍니다. 방부방이었습니다.